조용히 해. 시작할 텐께. 안녕 부사기들. 나 오늘 진짜 너무 긴장했다. 오늘 올 우리 보석이. 아 어떡해. 내가 우리 김PD한테 처음으로 문자를 했었잖아. 섭외해달라. 오늘 그 친구가 딱 나와줬어. 나는 이 친구가 우리 프로의 성격을 알고 오케이를 했는지 모르겠어. 얘도 내가 봤을 땐 보통은 아니야. 정상도 아닌 것 같아. 긴 말 필요 없고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석 나와라 이 앞정! 짝! 안녕하십니까. 더보이즈의 주영! 야 인사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더보이즈의 주영입니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진짜 조각상이 따로 없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처음 봤죠? 네, 처음 뵀어요. 와, 오늘 내가 심하게 약간 열이 올라. 네, 많이 풀으셨네요. 다다? 아니, 편하실 때. 괜찮아? 나머지 동생들이 이미 친하니까 떨림의 정도가 좀 약간 약해요. 근데 우리 주현이는 뭐랄까, 내가 투머치 긴장한다고 할까? 나 숨을 못 쉬겠어. 너무 떨려서. 주현이는 어떻게 생각해? 네? 이런 사람 처음 봤지? TV에서 봤던 그 모습이랑 흡사하셔가지고. 네. 나 되게 좀... 아니 요새 유튜브로 되게 많이 돌아다니시죠. 아 그래? 오. 굳이 나를 이렇게 일부러 찾아볼 정도는 아닌데. 아니 떴어요. 떴어요? 네. 오. 알고리즘이 너무 잘했네. 우리 주현이한테 나를 계속 밀어넣은 거 아니야. 와 섭외가 갔을 때 네네. 어떤 느낌이었길래 오케이를 했을까? 저는 원래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어떤 시도까지? 아니 이게 사실 지금 아직 유튜브 채널에 안 올라왔잖아요. 아직 안 올라왔지. 그렇지. 그래서 뭔가 어떨까라는 상상도 못하고 그냥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신기한 거 좋아하는구나. 성격이 제작진한테 막 따라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요? 뭔가 새로운 걸 경험하고 싶고 뭐 이런 아니까, 거잖아. 그런 걸 재밌어 해가지고. 와 여태껏 나온 모든 게스트 중에 적응을 이렇게 빨리 하는 게스트 우리 주현이가 처음이야. 나머지 애들 다 막 삐삐 흘려서 가고 싶어 했거든. 시작한 지 10분 만에 가고 싶어 했는데 아 우리 주현님 너무 잘 됐네. 자 우리 주현이의 오픈마인드 너무 좋아요. 오픈마인드라면 옷도 한번 그냥 벗고 할까 봐. 옷이요? 근데 제가 추위가 많아서. 아. 추위가 진짜 많아요. 땀은 없는데. 아, 야 이거? 여기 히터 좀 틀으라고 했지. 땀 좀 나게 만들으라고 했잖아. 걱정하지 마. 형은 남극에서도 사람 살리는 사람이야. 아 진짜. 따뜻해져라 따뜻해져라 따뜻해져라. 이제 좀 살 것 같지? 이제 따뜻하지? 네. 대가리 보일라. 진짜 엄청 따뜻하시네. 네, 추울 때마다 얘기해요. 네. 근데 뭐 하는 프로그램인지 여쭙고 싶어서. 부석 감정 시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가기가 너무 힘들다. 카메라가 주현이를 못 담아. 전 이게 인간인가? 신인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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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뒤통수도 너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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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생겼고. 일어나 볼까요? 와! 아! 안 돼! 너무. 어머, 이거 너무 길어. 이 정도 키면. 180.0. 그죠? 위로 요 위샷.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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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야 나이스. 와 야 우리 주현이 너무 착하다. 우리 주현이 네. 이거 하나만큼은 꿀리지 않는다. 나의 매력 포인트 어디입니까?
손? 어? 손? 아니 잠깐만 손 너무 긴데? 손이 진짜 커요. 잠깐만요. 여기로. 어머. 이게 뭐야? 우와. 손이 너무 커서. 남자 손이야. 얼굴하고 정반대야. 얼굴은 되게 섬세하고 되게 좀 예민하고 예리하고 막 이러잖아? 유달리 큰 이유가 뭐지? 원래 그러니까 유전이에요. 아빠가? 아니요. 엄마. 그래서 저희 어머니의 약간 컴플렉스고 저의 장점인 것 같아요. 어머, 우리 주현이가 눈을 일부러 좀 작게 뜬다. 아, 네. 좀 이러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귀찮아서. 아, 귀찮아서? 그 에너지가 조금 최대한 에너지를 최대한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리고 제가 눈이 좀 안 좋아서 약간 이렇게 보는 것도 있어서. 상대방이 이제 약간 오해할 수도 있네. 네, 네. 그럼 오늘 눈을 크게 뜨는 연습을 한번 해볼까 봐. 네. 오. 제가 진짜 수많은 연예인을 봤는데 네. 약간 얼굴에 은우도 있고 강동원도 있어. 그런 소리 너무 아니야. 지겹지? 아니요 아니요. 아니 아니 아니. 몸도 빠르 모르겠어. 그럼 몸 돌지 마. 나도 그냥 막 한다. 네. 나 지금 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괜찮습니다. 와 괜찮아요? 네. 아니 그 어렸을 때부터 진짜 너무 잘생겼다고 주변 사람들한테 칭찬 많이 들었을 것 같아. 저 초등학생 때부터 사실 제가 키도 초등학교 때 많이 컸었어요. 컸었고 그리고 꾸미는 걸 너무 좋아했어가지고 조금 인기 있었던 것 같아요. 뭘 초등학교 때는이야. 지금은 훨씬 더 그렇구만. 이제 남자가 돼서 나타났구만. 나의 미모의 절정기는 언젠가요? 그 리즈 시절. 초등학교 때가 제 전성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때야말로 정말 다 잘했던 것 같아요. 공부 잘했었고 전교회장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운동도 이제 나가가지고 도지사기 대회 나와서 어떤 종목? 농구요. 농구? 네. 광주시 대표로 나가서 아쉽게 2등하고 준우승하고. 우와! 포지션은? 제가 포워드. 포워드. 야 사이드에서 확 네. 3점슛 막. 그때가 되게 행복했고 뭘만 해도 제일 잘하고 하니까. 학창시절 별명이 이주 연예인이었다고. 이제 제 이름이 주연이니까. 그렇지. 붙여가지고 이주 연예인. 그러면 조연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나? 인생에 있어서. 저는 저희 팬분들한테 제가 조연이죠. 아 도비드 니들 좋겠다. 대단하다. 우리 보자기들 니들이 주연이고 석찬이는 조연이야. 멋있지 않았어? 아 이것들이 반응이 박수 쳐지잖아. 주연이 심정이 너무 착해, 고와. 주연이는 정말 어디 빠지는 데가 분명히 있을 텐데 오늘 내가 네. 그게 미션이야. 우리 주연이의 약점을 네. 찾아라. 되게 많습니다. 어떤 게 내가 빈구석이라고 생각해? 멍청해 보일 때가 있어요. 어디가 네가 이럴 때가 어디 있어? 약간 조금 성격적인 부분에서? 성격적인 부분? 네, 조금 저 외모를 보고 뭔가 기대하는 그런 성격이 있을 그치, 그치, 텐데. 있지. 왕장님 같은. 조금 약간 바보 같을 때가 있어가지고. 24시간 중에 24시간 바보였을 때는 차나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을 때 난 진짜 난 이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타고난 거 아니야. 엄마도 예쁘고 아빠도 잘생겼어? 맞아요. 엄마 미인이셨고 아빠가 미남이셨습니다. 두 분이 어떻게 처음 만났대? 어디서? 얘기 좀 들었어? 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아빠가 그때 직장이 강남에 계셨는데 아빠 오토바이 타셨거든요. 근데 일을 하다가 이제 중간에 그냥 나오신 거죠. 오토바이 타고 엄마한테 가신 거죠. 그래서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보고 싶어가지고 일하다 말고? 네. 그런 직원은 잘라야 돼. 아빠 내가 오너 입장에서 사장이었어요. 아빠 사장이었어? 네. 아 어머 역시 아빠 좀 다르다. 그래서 엄마가 거기에 감동받았어? 뭔가 자랑하듯이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또 출생의 비밀이나 이런 게 있는 건 아니지? 출생의 비밀이요? 어디 뭐 재벌 집에 무슨 막 무슨 아들 숨겨진 아들이나 아니요 너무 귀공자라서 제가 저 시골에서 시골 어딜까? 경기도 광주
경기도 광주에 이런 인물이 있었다고? 그래서 그러다가 어쩌다가 그러면 아이돌 연예계에 이게 되게 웃긴 게 저희가 매 여름방학마다 강원도에 살았거든요. 저희 가족은 노는 걸 너무 좋아해서 수영도 너무 좋아하고 제가 그때 중학교 1학년 때였어요. 근데 이제 뭐 축제들이 많았는데 그런 거 구경을 갔어요. 어느 한 분이 계속 저희 가족을 한 30분 정도 따라오더래요. 아, 스토커. 네, 그래서 저는 못 봤었는데 엄마랑 동생은 그 눈치를 채고 아빠한테 빨리 집에 들어가자고 했대요. 저도 시상하다. 호텔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제 딱 돌아가려고 하는 찰나에 오셔서 명함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욕심이 생긴다. 해볼래? 라는 얘기를 주셔가지고 그때부터 하게 됐는데 사실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그 상황에서 그게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저희 가족은 그런 걸 아예 처음 직접 경험해 본 거니까 이미 저희 대스타가 된 거예요, 가족. 그래서 벌써 지금 친척들한테 다 전하고 어머 난리 났었어요. 명함 받았어, 캐스팅 됐어. 네. 와. 근데 되게 지금 생각해 보면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였던 것 같아요. 바빠! 너무 바빠! 맞아, 네. 또 요새 컴백 준비하는 중 있어요. 쉬는 날이 하루라도 있어? 아니, 없어요. 어떻게. 쉰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조금이라도 틈날 때는 뭐해? 저 최근에 휴가 받아서 동생이랑 파리 갔다 왔어요. 봤잖아. 아, 보셨어요? 봤어. 네. 또 찾아봤잖아. 동생이랑 워낙 다니는 걸 좋아해가지고. 저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동생이 중학생 때 같이 막 놀러 다니고 그랬었거든요, 서울을. 그때 이태원을 갔었는데 왔었어. 그때 내 구역으로 왔구나, 들어왔구나. 네, 거기서 이제 그 선배님 가게를 봤죠. 봤어. 그래서 거기 가볼까 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때 네, 주셨는데 네, 지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매니저 눈치가 없어. 이런 애들 지나가면 얼른 데려와서 밥을 먹이고 보냈어야지. 우리 매니저 어떻게 우리 형제들을 먹였어야 되는데.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본인의 이상형이 뭐냐? 저의 이상형이요? 맞아. 제가 진짜 목이 말라서 짠 걸 먹어가지고 아까 전에. 아 그래? 그래 나도 좀 목 좀 목이 탄다 오늘은. 야! 왜 그랬어? 잠깐만 휴지 왜 그랬어? 사례. 사례야? 네. 괜찮아? 네. 이 집에 가고 싶지 않아? 아니 좋습니다. 다음 스케줄 가야 되는 게 너무 아쉬워요. 주현아. 내가 그 프로그램을 봤어요. 형 따라 마야로. 네. 차승원 선배님이랑 김성균 선배님 같이 셋이서 갔습니다. 와우. 차승원 홍어도 멋있잖아. 진짜. 상남자이면서 또 섬세한 부분도 엄청 섬세하세요. 잘 챙겨주지? 네, 엄청 잘 챙겨주세요. 오늘도 이제 연락 오셔서 식사하자고 하셔가지고. 낚이면 안 돼, 낚이면. 석천이 형도. 네? 전화해서 물어봐. 형 근데 다른 분 얘기하지 마세요. 질투나요. 질투나요. 그 주현아, 형 따라서 이번에는 마야 말고 네. 저 좀 금호 어때? 형 따라 금호동으로. 금호 사세요? 금호야. 누구랑 살아요? 멤버들이랑 살아요. 내가 오늘 가야겠네. 진짜 놀러 오세요. 진짜? 맛있는 거 해주고. 그럼. 저희 숙소 진짜 좀 자유로워요. 자유로워? 네. 매일 같이 김치찌개 끓여주고 싶어요. 피지컬 덕분인지 스트레칭을 참 잘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지금 요새 안 해가지고 잘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볼까요? 와, 이 다리 길이 봐. 와. 우와! 말도 안 돼! 이게 된다고? 네. 주현아! 어떻게 스트레칭이 돼?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재즈 수업을 들었어요. 근데 그게 약간 발레 기반의 교과라서. 발레 기반? 네. 5, 6, 7, 8, 1, 2, 3, 4, 5, 6, 7. 와우. 그리고 내가 보니까 팔이 너무 길어. 맞아요, 팔이 정말 길어요. 와, 팔 보니까 어디선가 보니까 190 뭐가 나오던데? 네, 제 키보다 긴 걸로 알고 있어. 이거 재봐야 되겠는데? 와.
어느덧 우리 보석함 문 닫을 시간이야. 네. 네. 아, 너무 더 잡고 싶은데. 아쉽네요. 네. 내가 준비한 선물을. 아, 선물이요? 일단 선택을 해야 돼. 해주기, 당하기. 이걸 해야 보내줄 수 있어. 근데 이거 진짜 돼요? 아니... 아, 유튜브 애들이 되게 좋아하는 거야, 이게 마지막. 아, 진짜요? 해주기, 당하기. 그럼 저 당하기 하겠습니다. 당하기. 네. 자, 노랑, 빨강, 파랑. 남자네. 그냥 한 번에 그냥. 한 번에. 네. 뭐예요? 업어줄게요. 잠깐만. 형한테 얘기해줘. 오늘 너무 즐거웠고, 너무 좋은 시간 보내서 감사합니다. 괜찮으세요? 아니야. 더 업을 수 있어. 업혀! 업혀! 안녕하세요. 주연아! 주연아! 수현 씨! 네? 저 잠깐 짧게, 이틀만 짧게 할게요. 아, 저 스케줄이. 네.